중학교 2학년 YBN 박춘원입니다. 8과 본문 내용 여러분들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스터디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포인트 첫 번째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물론 대화문이니까 이거는 뭐 보통 How is the weather outside? 밖에 날씨가 어떠니라고 물어봅니다. How is the weather라는 표현 사용을 하죠. 그랬더니 It's very foggy. 날씨가 어때요? 안개가 껴있어라는 말입니다. 각종 날씨와 관계되어 있는 표현들이 이번 과에서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밖에 날씨가 어때라는 표현이었죠? How is the weather outside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How is the weather outside? Okay. 그다음 It's very foggy. 날씨가 되게 안개가 껴있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Don't forget to buy a birthday card for Uncle Rick. 릭 삼촌의 생일 카드 사는 거 잊지 마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Don't forget to 뭐뭐 하는 걸 잊어먹지 마라니까 반드시 뭐뭐 해, 꼭 뭐뭐 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Don't forget to buy 사는 거 잊지 마. 뭐 이런 표현. Don't forget to라는 표현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뒤에 말은 중요한 건 아니었네요. 그 다음 이제 문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볼드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굵게 되어 있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건 문법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일까?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문장이 평서문이 나옵니다. 주어, 동사 뭐 이렇게 하고 보어는 목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쉼표가 찍혀 있고요. 우리말로는 그렇지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부가의문문이라고 하죠. 평서문이 나오고, 그 뒤에, 평서문 뒤에, 평서문에 사용된 동사의 부정형, 반대입니다. 이게 부정형, 이건 긍정. 긍정이면 부정,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긍정이니까 부정형 동사를 쓰고 난 다음에 주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부가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됐고요. We will wait for you. 우리는 너를 기다릴 거야. On this island, 이 섬에서 어떤 섬인지를 설명합니다. Where Koreans have lived for a long time.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섬에서 이렇게 됐죠. 뒤따르는 문장을 보시면 한국인들은 살았다. 이 섬에서 오랫동안입니다. 맥락상 뭐 목적어는 필요가 없어요. 한국인이 살았다에 목적어 을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for a long time은 그냥 부사구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선생님 뒤에 있는 게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접속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던 이 섬인데 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내용상 때, 장소, 이유 방법 등의 관계가 성립할 경우 우리는 이때 이 자리에는 관계 부사를 사용합니다. 섬은 장소기 때문에 바로 관계 부사 where를 사용을 했고요. where를 사용을 했고요. 뒤따르는 문장은 이게 관계 부사라고 했죠. 관계 부사 뒤에는 누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참고해두면 좋겠네요.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될것 같으니까 본문 내용들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내용을 먼저 볼 거예요. 오늘은 문법을 먼저 볼 거니까 설명을 좀 듣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바로 부가의문문에 대한 얘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몇 가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가의문문, 우리말로 방금 뭐라 그랬죠? 그렇지. 그렇지 않니? 등의 의미로 물어볼 때 쓰는 문장입니다. 문장 표현 방식입니다. 보통 평서문이라고 하죠. 평서문 뒤에 쉼표로 찍고 뒤에다가 붙이는 이 부분을 바로 부가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맨 뒤에는 의문문이니까 물음표가 찍혀 있고요. 이때 부가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잘 봐요. 평서문은 결국 주어, 동사, 거시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러면 부가문 어떻게 만드느냐? 이때 쓰인 동사의 반대. 그렇지. 반대 부정이라는 말보다는 반대가 딱 좋겠다.
반대 동사를 써줍니다. 반대 동사 써주고 그 다음에 이때 쓰인 주어를 씁니다. 단 이때 쓰인 주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명사로 쓰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는 친절하다, 그렇지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sn't he가 됩니다. he가 아니라 만약에 뭐였어? 톰이야, 톰. Tom is kind. Tom은 남자겠지, 그치? 물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남자겠지, 보통. 그치? Tom is kind. isn't. 다음 뭐가 됩니까? 똑같이 he 쓰면 되죠. 앞에 쓰인 주어를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쓰지 않고 또 대명사 씁니다. 또 딴 거 해볼까요? 1번이었고. 2번. 이런 게 한 대여섯 개만 해봅시다. 아, his가 아니라 her로 해야 되지. 뭐라고 할까? 앞에 쓰인 동사 종류가 뭐죠? 얘는 비동사였는데 이거 일반 동사죠. 그렇지, 일반 동사고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때는 didn't. 그 다음에 Jenny는 남자가 여자가? 여자겠죠? didn't. 그 다음 뭐 됩니까? she가 되죠. didn't she?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You can't swim at all.' 넌 수영 전혀 못하잖아. 그렇지입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게 can not이고요. can not swim까지 동사인데 조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얘를 대표 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can 그 다음에 you가 되겠죠. 이해되냐 지금? 우연 이해되지 지금? 준혁이도? 그치? 이해되지? 뭐랄까? 일반 동사. 버스. 쌤. 왜 이제 어요 아니? 아 미안. 나 실수했어. 아 waiting. for you 말고 뭐랄까? waiting for. 자꾸 러브 스토리야 미친놈아. waiting for their 음식? 그래. 그렇지. 대어를 안 쓰지 그럼 보통 waiting for their food 안 써. 아 대어 해야 돼요. 아 그냥 쓱 뺄게. waiting for food. 그 다음 뭐 할까? 그렇지, 잘 봐요. 여기 동사가 누구니? 아, waiting 동사죠? 누가 대표 동사입니까? 비동사 아가 대표 동사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니?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할 필요 없겠는데 네 개만 하니까 다 아는 것 같아. 서진이 너도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은. 그치? 어렵진 않지 뭐. 그치? 이건 쉬운 거였어. 패스. 부가문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을 공부할 거 뭐야?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를 공부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하나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문장의 형식과 형식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공부한 적 있었어.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1형식 공부할 때 하나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지 내가. 1형식 공부할 때 기억나냐? 전명구. 기억나냐? 기억나지? 보통 전치사 구 내지는 전명구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우리가 전명구라고 부르고
전명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지는 뭐 전치사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죠. 바로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부사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잠깐만, 이건 대부분이란 말도 써줄게. 이건 쓸 필요 없는데 이해만 해봐. 그냥 문장 하나 써볼게. 해석 한번 해볼까? He is in his room. 그는 있다, 그의 방에. 전치사 in하고 his room이라는 명사가 결합돼서 전명구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대부분의 경우 무슨 역할해? 부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쵸? 부사구의 역할을 해요. 부사는 문장의 구성요소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주어랑 동사만 남아있, 주어랑 동사만 있으니까. 얘 몇 형식으로 봐? 1형식으로 본다. 예전에 이런 공부 한번 한 적 있어요. 혹시나 잘 몰랐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지금 잘 배워주시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라고 부른다? 전명구 내지는 전치사구라고 부르고 대부분은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어동사가 나온 다음에 부사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주어동사만 문장의 형식이 포함되니까 1형식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관계부사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되게 대표적인 예문 하나 적겠습니다. 아, 그냥 현재 그냥 쓰자. 현재 동사 쓰자. 쉬운 문장이에요. 되게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문장입니다. 합치는 형태로 만들어서 관계대명사를 합치는 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앞에 있는 누구랑 뒤에 있는 누가 똑같습니까? 더 하우스랑 뒤에 있는 더 하우스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is is the house. 하우스. 그 다음에 그렇지. Which를 씁니다. 그 다음에 he lives in까지 써줘야 되죠. 오케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바로 뭡니까?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냈고요. 오케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가 앞으로 나와도 가능하죠. This is the house. 그렇지. In which he lives입니다. 이렇게도 되죠. 가능하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죠? 전명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지. 부사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In이 뭐예요? 전치사죠. 위치는요, 관계대명사입니다. 맞습니까? 얘도 뭐예요, 그러면? 전명구죠. 대부분의 전명구처럼 얘도 무슨 역할을 하겠다? 부사 역할을, 그렇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도 돼? 관계, 그렇지, 부사가 돼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부사가 네 가지, 때, 장소, 이유, 방법,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하우스는 때, 장소, 이유, 방법 중에 뭡니까? 장소죠. 그러니까 where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각도 좀 다르게 합니다. 이것은 집이다 그랬어요. He lives in the house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앞에 있는 명사랑 뒤따르는 전명구의 내용이 같은 거야. 그지? 얘 전명구잖아. 얘 전명구 뭐라고? 부사가 같은 거야. 그럼 얘를 그냥 지워. 그리고 우리는 부사를 지웠으니까. 야, 우리 원래 명사 지우면 뭐 썼어? 관계, 대, 명사 썼지. 방금 우리 인부터 한꺼번에 지웠잖아. 우리 방금 뭐 지운 거야? 부사 지운 거지. 부사 지웠으니까 뭐 쓰는 거야? 관계, 부사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중간 단계 안 거치고 바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를 이렇게 해야 돼. 각도가 이해가 되겠냐 이거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어려운 이유를 하나 더 얘기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위치는 얘들아 대수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위치는 대수로 또 못 바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우린 되게 단순화시켜서 보자고. 단순화시켜서. 첫 번째는 바로 뭐? 우리가 관계 대명사는 명사를 지웠을 때, 방금 명사 지웠지? 명사 없잖아요, 뒤에. 그지? 명사 지우면 뭐 쓰는 거야? 관계 대명사 쓰는 거야. 전명구를 덩어리째로 놓고 봤을 때, 부사 지웠어. 그러면 우리 뭐 쓰는 거야? 관계? 부사 쓰는 거야. 이게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이제. 밑에 하나, 거의 똑같은 뜻인데. 하나 또 해볼게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This is the house 쓰고요. He lives here 썼어요. 여러분들 합쳐보세요. This is the house. 보자. This is the house 쓰고 그 다음에 일단 비워둘게요. He lives. 잠깐만. 봐봐. Here는 뭐니 얘들아? 여기에란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얘는 부사죠. 내가 아까 전명구를 지은 것처럼 부사를 지우면 여기 들어간 말은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요? 관계 부사를 써야 돼요? 관계 부사 써야 되죠. 그렇죠. 이거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이거 where가 돼야 되죠. 이해를 하면 돼. 전명구가 부사 역할을 대부분 한다는 거 첫 번째 이해하는 거고, 명사를 줬으면 못 쓰는 거야? 관계 대명사 쓰는 거야. 부사 줬으면 못 쓰는 거야? 관계 부사 쓰는 거야. 한번 타면 될까? 'It's time. 그 다음에 하고 입니다. 여러분들 'It's time' 하고 'We should start now' 하고 잘 봐요. 누가 똑같아요? 'Time' 하고 그 'Now' 하고 똑같아요. 'Now'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란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얘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 얘 그렇지. 지금 시작한다. 지금 시작한다. 얘 부사입니다. 그럼 뭐라 그럴래? It's time when we should start. 이렇게 나오죠. 이해하시겠어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닮았죠? 닮았어요. 그죠? 닮았어요. 근데 닮았지만 분명히 쓰임이 다릅니다. 왜? 관계 대명사는 뒤에 뭐가 지워진 거야? 명사가 지워진 거야. 그치? 주어든 목적어든 명사가 지워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뒤따라 나와있는 문장에 부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 here, there, now, then 이런 말들 이 없어졌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관계 부사 쓰라는 얘기죠. 이해하겠어? 관계대명사 앞에 그 전치사 부를 수 있는데 어? 관계대명사 쓸 때 부사가 앞으로 갑자기 아, 지금 이해가 잘 안 됐어. 다시 얘기해 줘. 그 인 위치처럼 여기 인 위치처럼 인 where? 아니 인 위치처럼 그 부사랑 관계대명사 써도 돼요. 부사랑 관계대명사 안 돼요. 왜 부사 여기 부사가 있고? 아 없어. 그런 건 없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게 이 말이 이게 꾸밈을 받는 말이잖아. 꾸밈을 받는 말 뭐라고 부르지 우리는?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꾸밈을 받는 이 말이 부사가 되면 안 되냐고 자꾸 물어봤었어. 안 돼. 이 꾸밈을 받는 이 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선행사라고 불러, 그지? 선행사는 명사야. 선행사는 무조건 명사야. 명사를 꾸미는 말이야, 무조건. 관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선행사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 선행사는 명사야, 무조건. 그러니까 부사, 관계대명사 이런 말은 없어. 앞에는 무조건 명사야.
이해가 됐을까? 오케이.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위로 가볼게요. 어디 갔냐? 문법 어디 갔냐? 페이지 몇 번이지 이거? 몇 페이지냐 이거 혹시 아는 사람? 그래머.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18페이지다. 해보자. 위에 있는 A는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우리 이름 붙일 수 있지? 뭐에 대한 얘기야? 부가 의문문이야. 우리 이거 하는 법 봤어. 그치? 아까 is니까 isn't고 민지니까 she야. 이해되지? can't니까 can 됐고 David니까 he가 된 거야. 오케이. likes니까 일반 동사잖아. 그제? 그러니까 현재고 doesn't 썼어. 그리고 he니까 he 썼네. 이거 went네? 그렇지. went지. 과거잖아. 그럼 뭐 돼야 돼? didn't. you니까 you. 어때? 어렵지는 않지? 가볼까? 아, not이야 얘들아. 뒤에 not 있는지 못 봤어. 이딴 얘기하면 죽일 거야 진짜. aren't라고 쓰지 왜 not이라고 써가지고 아이씨 이런 거 하지 마. 아, not 보자, 눈으로 보자고. 아, not이니까 못 써야 돼. are 써야 돼. 주어 누구야? you지. 그렇지. 아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꺼줄게 꺼줄게 이거. 아고 긍정이니까 뭐 써야 돼? 안 트고 마이크 앤드 리사니까 데이겠네. 캔 플레이였지? 캔트 쓰면 될 거고 주어는 데이였네. 그 다음에 스터디드 과거지? 디든트 쓰고 주어는 유. 어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밑에 있는 거 나왔어? 밑에 있는 거 관계 부사 쓰는 거 나왔단 말이야. where 들어가 있다 있고 구조를 나누는 거 한번 해볼게. 해석 한번 해봐. Busan is the city where Bora want to live. 부산은 도시다. 어떤 도시? 보라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다. This is the park. 이것은 공원이다. 어떤 공원? She and I met for the first time. 그녀와 내가 처음 만난 공원이다. 여기도 연애지라고 있네. The house where I'm going to movie. 잠깐만. movie라고 잘못 읽었지. 이상하더라. 내가 이사 갈 집은 is not far from here. 여기서부터는 멀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 문장 구조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밑에 나오는 거 이거 우리 아까 한번 해봤죠? 이것은 식당이다. 나는 피자를 먹었다. 그 식당에서죠. 그쵸? 여러분들 물론 지금 화면 잠깐 봐봐요. 화면 잠깐 봐봐요. 너 레스토랑 똑같으니까 이거 위치로 바꾸고 in which 가고 where로 바꾸는 거 구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배웠어요? 한 덩어리로 in the restaurant이 전명구다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부분 통째로 뭘로 봐라? 부사구로 봐라. 그럼 이거 그냥 없애고 못 쓰면 되는 거야. 관계 부사 바로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기억납니까? 예, 이 얘기 언급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두 문장을 이게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시작할게요. I remember the restaurant. 나는 식당을 기억한다. He and I met first met in the restaurant. 식당에서 처음 만났대. 가볼까요? The restaurant 똑같죠?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In the restaurant 한꺼번에 묶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때, 장소, 이유 방법 중에 당연히 장소겠죠. 써볼까요? I remember the restaurant where 쓰면 되겠죠. Where he and I first met. This is the room. 이것이 방이다. I found my dog in the room, in this room. 똑같잖아 우리. 그치? Where I found my dog. 마지막이네. Seoul is the city. My family used to live in Seoul. 물론 여기 서울하고 여기 서울하고 똑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서울은
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해석이 되게 웃겨. 서울은 어떤 서울이야? 우리 가족이 살았던 서울은 도시다. 이상하잖아. 서울은 우리 가족이 살았던 도시다가 더 잘 어울리지. 난 이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것보다 이 더 시티랑 뒤에 있는 서울 똑같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써볼까? 서울 is the city. 이번에는 칸을 두 칸 만들어줄게. 그렇지, 여기 때는 인위치 써야 되지. 칸이 두 칸이면 이해하겠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우석 이해하겠지? 이거 어려운 게 아니지? 이게 만약 한 칸이면 우리 뭐라 그럴래? 되게 자연스럽게 어? 한 칸이네? 그러면은 이거 이만큼 묶어갖고 한 덩어리로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장소니까 웨어 쓰면 되겠지 뭐.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웨어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교과서 내용은 이게 지금 뭐 원래 교과서에는 관계부사 where 한 번 where 따로 가르치고 when 따로 가르치고 이렇게 돼있기 교과서는 그렇게 돼있지만 학교 시험에서 그렇지 않죠. when, where, why, how 다 나올 겁니다. 물론 how의 경우에 특별히 the way how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만 쓴다. the way만 쓰든가 how만 쓰든가 둘 중 하나만 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문법 설명은 일단은 이러합니다. 관계부사. 아까 우석이가 잠깐 얘기했던 거. 이게 이 말 맞죠? 그렇죠? 이 말이었고. 네. 하우도 배우죠. 그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 대니까 무조건. 그 다음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뒤쪽입니다. 뒷페이지죠. 19페이지인가요? 똑같이 부가인문 만드는 거네. 조지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우린 그것만 고민하면 돼. 남자겠죠? 그렇죠? 아니야? 여자야 이거? 조지가? 여자일 수도 있어요. 여자예요. 알았어요. 여자를 해줄게요. likes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죠. 그럼 두 쓸래 더 줬을래? 더 쓸래. 이거 그치 3시 단수니까 더 줬어야겠지. 그 다음에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이. 이거 앞에 게 긍정이잖아. 네. 그러니까 뒤에 뭘 써야 돼? 부정, 부정 써야 되지. doesn't. 조지는 여자라고? 아니에요. 뭐 그거 좀 말 태도를 태세 전환이야 왜? he 둘 다 써줄게. 야, 조지는 진짜 남자죠. 둘 다 쓸 수 있는 의미 단어여서. 아 그냥 이름이어서. 그 다음 3번 보자. You had lunch already. 넌 이미 점심을 먹었다. 그렇지입니다. 뭐 할래? 여기 had는 가지다 먹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일반 동사 had죠. 그렇죠. 그럼 뭐 쓸까요? 과거니까 didn't죠. didn't you가 되겠네요. couldn't 나왔다. 아, thank you. 이런 건 되게 쉽지 뭐. 그냥 could 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day. 그냥 day. 이런 건 thank you지 뭐. 고민할 것도 없고 함정도 없어. 밑에 있는 거 볼까요? You can see many stars in night in 강릉. 강릉 is a city where. 봐봐. in 강릉이잖아. 그치? 그치? in 강릉. 강릉은 도시다. 어떤 도시야? where? You can see many stars. Stars. 인강릉은 슬피 엔나이트 아 엔나이트구나.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도시가 없죠 한국은. 있어요. 없지 도시는 없어요 한국에 그런 도시는. 예 도시는 없어요. 빌딩이나 어떤 상지 한가에서 나오는 조명 때문에 별이 안 보여져요 이제 요즘.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산속으로. 빛공이 없는 곳. You can enjoy delicious 비빔밥이 전주. 전주 is a city. 그냥 쓰면 되겠죠. Where you can enjoy delicious 배고픈데 비빔밥. 인전주는 빼야 되죠. 왜? 인전주가 한 덩어리 묶여서 뭐가 된 거야? Where가 된 거잖아. 그치? You can visit many traditional houses in 안동. 너는 안동에서 많은 전통 가옥을 방문할 수 있다. 안동 is a city. 안동 is a city where you can. 야, 근데 안동이 도시인가?
모르겠다. 안동도 도시인가? 타운 아니야, 타운? 아, 이런 얘기하면 혼날라나 누구한테? 안 가봐서 모르는 거야, 진짜 그냥. 인터넷. 안 궁금해. 그 정도까지 안 궁금해. 찾아볼 만큼 안 궁금해. 그냥 집들인데. 하우스. 그래. 미안해. 이건 네가 알아서 수정해줘. 그래도 고맙다. 얘기해줘서. 문장 완성하는 겁니다. A flower shop is just for flower shop is just shop. 꽃가게는 가게예요. 어떤 가게야? Where? You can buy flowers 하면서 되지 않냐? You can buy flowers. Flower. 철자 맞나? Flower. Flower. 처음 써본 적이 너무 오래. 철자가 너무 오래. Flowers. 사람들이 꽃을 사는 가게. 아, 뭐 유로 써든 피플이든 상관없잖아. 꽃가게는 네가 꽃을 살 수 있는 가게야. 아, 꽃가게는 사람들이 꽃을 사는 가게야. 뭐가 다른데? A bus stop is a place. 어떤 장소입니까? Where? 이건 people이겠다. People wait. 무엇을 기다리다 wait for 쓰죠. Wait for 아, 위에 나왔구나. Wait for buses. Buses. A school is a place. 학교는 장소입니다. Where? 학교 학생 뭐 하는 장소야? 사는. 예. 사람들이 자는 학 사람들이 자는 공간. People sleep 없잖아. 사람이 살아? 한국은 솔직히 산다가 맞겠네. 난 솔직히 리브 쓰고 싶다. 요즘 고등학생들 진짜 네 학교에 살지. 지우게. People learn. 뭘 배울까? 뭐 배우지? 답지 뭐라고 돼 있냐? 그냥 things 돼 있네. Learn many things 할게. 난 그냥 많은 것들을 배우는 장소다라는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법 내용은 끝이 났고요. 끝났죠 이거? 더 없죠? 그렇죠? 워크 투게더 필요한 거고.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갈 거예요. 잠깐 본문 몇 페이지냐? Listen speak 필요 없고. 리슨 스피크는 나중에 할게요. 야, 니네 리슨 스피크 들어간대? 아니요, 단어랑 문법만. 니네 단어랑 문법만 들어가고, 니네는 본문만 들어간다고? 리슨 스피크 안 들어간대? 확실해? 알았어요. 본문만 하는 거면 뭐 금방 하지 뭐. 금방 하니까 금방 합시다. 본문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본문이? 23쪽? 지금 본문 잘 봤는데. 아, 이거 나왔다. 몇 페이지냐 이거? 지금 그냥 화면을 켜볼게요. 11페이지다. 빨리 합시다. 그냥 같이 듣자 그냥 이거. 금방 한다. 한 15분? 10분 15분이면 끝난다. 그냥 재미 삼아 봐요 그냥. 내용 재밌냐고요? 아니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봐 이씨. 근데 웰컴투 내가 재밌게 해줄게. 재밌게 나름 재밌게 해줄게. 웰컴투 독도. 독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거 하죠. 우리야 독도랑. 우리는 독도랑이에요. 여러분 독도랑 본 적 없죠? 쉼표지에 되어 있습니다. 동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동격. 독도랑. 우리는 독도랑이에요. The character of 독도. 독도의 캐릭터입니다. We will be your tour guides today.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투어 가이드가 될 거예요. 독도랑은 한 마리다. 한 마리가 맞나? 독도랑은 하나다? 아니 여러 개다. 그러니까 투어 가이드가 됐죠. 위니까 또. You know, 독도 is located in the East Sea of Korea, don't you? 너는 안다. 뭘 알아? 이건 사실은 대시 생략돼 있어요. Be located in 하면 be located in까지 할게요.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위치하다. 독도가 동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배운 거죠. 뭐야 이거? 그렇죠죠. 그렇죠. 앞 문장 봐봐요. 대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다 해서 이게 목적어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누가 동사야? 너가 동사잖아. 그러니까 뭐 썼어? Don't 썼지. Don't you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But do you know?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 how many island is made up of? How many islands 독도 is made up of? 얼마나 많은 섬으로 의문사 독도 주어 그 다음 동사 나름대로 의주동의 어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독도가 얼마나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문장. 이 문장은 외워주세요. Do you know 부터 Do you know 너 네가 표시해야 돼. 너 본문 이씨 얘네 본문 안 들어간대잖아. 근데 열심히 필기하고 있구만. 저기 놀고 있어. 죽으려고. 너는 독도가 얼마나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너만 읽어. 너 읽어. 지금 이거 읽으라고. 예. 이따 외워라. 너 이거. 그 다음 갑니다. It has two main islands. 그것은 두 개의 주섬이 있습니다. 동도 and 서도. 동도 있고 서도 있어요. 독도는 섬이 두 개래요. 일단 큰 섬은. And 89 small islands. 그리고 89개의 작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독도는 굉장히 작은 그 돌로 되어 있는 섬들도 주변에 많아서 그 배가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독도는. 네. 섬이 아니라 그냥 돌 조각이들 아닌가?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에겐 소중한 영토야. 그지? 일본인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어차피 독도 밑에 있는 천연자원만 빼놓는. 아니, 일단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영토가 거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어장을 가질 수 있어. 독도 주변이 되게 천혜의 어장이라며.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막혀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가기가 어로 활동하러 뻗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독도는 굉장히 소중한 한국의 어장 자원이야. 그것은 두 개의 섬, 동도 서도와 그리고 89개의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his rock, 이 바위는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뒤에 명사가 올 때는 like를 꼭 써줘야 되죠. 뒤에 명사 나옵니다. 명사 코끼리. 이 바위는 코끼리처럼 보인다. 코끼리, 어떤 코끼리? 생략된 말, which is죠. 생략이에요. 물을 마시고 있는 코끼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we call it 우리는 부른다 그것을 이거라고 오형식이네요. 우리는 그것을 코끼리 바위라고 부릅니다. This four story house 이 4층 집은 four story예요. 이 표현 4층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하이픈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 4층 집은 was built, 지어졌습니다. 수동태 주의하시고요. 2011년도에 지어졌어요. 2011년도. The temperature on 독도 is around 12 Celsius. 독도 주변의 temperature, 온도는 Around는 주변이니까 대략이라고 해서겠죠? 그쵸? 대략 12도 정도고요. And it's usually,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very windy and foggy. 매우 windy, 바람이 많이 불고 foggy, 안개가 껴있습니다. 이번 과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그걸 바로 뭐였습니까? 날씨 나타낼 때 it 쓴 다음에 foggy, windy 이런 표현 쓰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돼요. 아까 우리 외웠던 문장 기억합니까? 외웠던 문장? 날씨가 어때? How is the weather outside? 기억하죠? 그렇죠. 그런 식의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독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How is the weather on 독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중 기온입니다. 1년 내내 12도는 아니겠죠. 평균을 내보니까 12도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2도면 좀 추운 거 아닐까? 나 모르겠다, 난 잘. 그렇죠. 그리고 배우 바람도 많고 안개도 많이 껴요. On a clear day, 날씨가 좋을 때는 You can see 울릉도 from 독도. 당신은 독도에서 울릉도를 볼 수 있어요. Because 왜냐? It's only
87.4km away. 87.4km 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한 거 아니야? 87.4. 874면 겁나 먼 거지. 야, 우리가 야 서울에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직선 거리가 800km 안 될 걸? 되나? 나 모르겠다. 800km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 일본을 진격하는 거지. 이쯤 되면 87.4km 떨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동도에서도 뭐 온리라고 표현했는데 뭐 이 필자는 그렇게 느끼나 보지. 동도에서도는요, 151m away from each other. 서로 얼마 떨어져 있어요? 151m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세요. 동도에서도는 서로 150m, 151m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 A meters away, 151 meters away, away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이 문장. 니네는 외워야 되는 문장까지는 아니겠지. 니네 보면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 외워야지 인마. 서도 is bigger than 동도. 서도는 동도보다 더 큽니다. 누가 더 커? 서도. 오케이. 내용 기억해야 돼. 서도가 더 커. But, 그러나, most of the marine facilities are on 동도. 대부분의 marine facilities. 예. Marine 해양이죠. 해양 facility는 시설이란 뜻입니다. 요 단어 잘 외워주세요. facility, facility, 설비, 시설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어차피 단어 해야 되니까 니네는 대부분의 해양 시설들은요 온 동도에 있어요. 누가 더 크대? 누가 더 커? 서도가 커, 동도가 커? 서도가 커. 그런데 해양 시설은 어디 있대? 서도가 아니라 동도에 있대. Do you want to know more? 당신은 더 많은 걸 알고 싶나요? Look at this map of 독도. 이 독도 사진을 봅시다. 동도가 더 들어가기 쉽지. 그런 것 같아. 아마 접안 시설이 쉽지 않을까? 서도 쪽은 섬은 더 클지 몰라도 막 그렇게 깎아지는 절벽 이래가지고 배를 대기가 쉽지가 않겠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 독도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간 사람 있나요? 아, 재밌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독도에 꼭 가봐야지라는 마음 먹었어요? 독도에 가기 위해서는 독도를 직항하는 배는 없습니다, 육지에서. 일단 울릉도로 이동을 합니다.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가는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거기에 독도에 가려고 했던 사람을 한 명 알아요. 가려고, 독도에 가보려고. 뭐, 민족적 자긍심 이런 것들이 좀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난 독도에 가봐야지라는 생각에 독도에 가려고 울릉도에 갔어요. 포항에서 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갔는데 울릉도에서 독도에 못 갔어요. 예, 파도가 그날그날 틀려서 사실은 우리 같은 서울문이란 경기지방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항까지 내려가서 배 타고 울릉도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여행이죠. 긴 여행이죠. 그렇죠. 물론 강릉이나 이쪽에 배가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큰 여행입니다. 울릉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는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독도에 가는 것도 하늘이 허락해야 간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What's on 독도? 독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봅시다. Can you read this? 너 이거 읽을 수 있니? 한국 이거 영자 아니야 이거? 그치. 한국 영토. 영토 같지? 영자 같은데? 있자. 맞네. 한국령. 한문 읽었어. 한문 읽었죠. 너는 이거 읽을 수 있니? 이것은 한국령이라고 써 있는 거야. This marker. 마커는 뭐야? 표시죠. 표시. 이 표시는요. 만듭니다. 그것을 클리어하게 만들어요. 이 문장 외우셔야 돼요. This marker makes it clear. 예. 이시 뭐야? 이게 이시야. 독도 is part of Korea. 독도가 한국의 일부다라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하는 거죠. 사실을 명백하게 만듭니다. 얘가 가짜 목적어고요.
얘가 이 부분이 진짜 목적어예요. 그래서 감옥, 감옥적어, 진목적어 이렇게 부릅니다. 감옥, 진목. 이것은 가짜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문장은요, 내가 선생이라면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됩니다. 어떻게든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중2가, 중2 입장에서 감옥, 직목이 나왔어요. 내는 게 맞죠. 그 정도는. 한번 살포시 내주는 This is a heliport. 이것은 헬리포트입니다. 헬리콥터에다가 항구라는 말을 합친 포트예요.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그렇지 헬기 착륙장입니다. It's a place. 그것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야? Where helicopters take off and land. 헬리콥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장소입니다. 오케이 됐네요. 됐나? 네 넘어가. 넘어가면 될까 이거? 네. 왜 안 되지? 우리 누구 나왔어? 왜 네. 나왔잖아. 그렇지. 관계 부사가 나왔으면 눈은 크게 뜨고 봐야죠. Take off는 뭐야? 이륙하다. Land는 착륙하다. 착륙하다. 그렇지. 이륙하다, 착륙하다. 헬리콥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나왔고요. 이거 우체통 아니야? 네. 야 독도에 우체통도 있어? 독도에 사는 사람 있어요. 아 있겠지 그치? 네. 사실 이제 좀 상징적일 뿐이지 약간 유명무실하긴 하네. 그치? 요즘에 누가 편지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나? 옛날에 필요했겠지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Send us a letter. 우리에게 편지를. There is a post box on 동도. 동도에는 뭐가 있어요? 예, 우체통이 있어요. And the zip code. Zip code는 우편번호입니다. 우편번호는 is 799-805번이에요. 우편번호. 이거 지금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5자리인가? 이렇게 개편됐죠? 독도 is a beautiful island, isn't it? 누구 때문에? 부가이무문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겠죠. 독도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렇죠.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난 사실 독도가 아름다운 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는요. 그 독도 근처에서 잡힌다는 독도 새우. 돼지니까. 돼지니까. 독도 밑에 있는. 독도 섬이 아름다운 섬. 난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 그래요? 하이드로젠. 또 뭐래? 불타는 얼음. 네, 메타하이드로진. 어, 그래. 앞에 메타가 빠져갖고. 독도 was very. 독도 was first recorded. 독도는 was recorded 수동이죠. 그렇죠? 독도는 최초로 기록되었습니다. As a part of Korea. 한국의 일부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 영토의 일부로. In the 500s. 500년대, 서기 500년대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1500년 전이네요. And 그리고 We are very happy to live here.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왜 넣은 거야? 독도는 한국 땅이 서기 500년경에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린 여기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나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죠, 우린. 그죠? 독도는 한국 땅인지. 그치,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다가 우린 여기 살아서 행복해 이런 말을 왜 넣어야 돼? 이런 거 보면 손발 오그라드는 거야, 그치? 어? 굳이 이래야 되나? 아, 그래서? 굳이 그 말 집어넣으려고? 앞에 사람의, 해피라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까 뒤따르는 감정이 뭘 설명하다?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적용법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Let's meet again. 다시 만나요. We will always wait for you. 우리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여기 위 누구니? 가이드 역할 하던 얘는 누구야? 캐릭터 이름이? 독도랑 까먹었지 저 새끼 저 앞에 찾아보고 있다. 독도랑 새끼야 좀 기억 좀 해. 독도랑 새끼야. 알았어. 내가 의심했어. Let's meet again.
Let's meet again. 딱 또 다시 만나요.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Right here. 바로 여기에서. 재밌어. On this island. 이 섬 어떤 섬? 독도. Where Korean have lived for a long time.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었던 바로 이 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거예요. 관계 부사 where로 썼고요. 나는 잠깐만요. 이 문장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모로 시험 문제 내기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아이고 숨 막힌다. 너무 달렸다. 관계 부사 왜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살았어? 지금 살아? 아니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어? 살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못 썼어. 현재하려 썼지. 현재는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어. 오랫동안이라는 표현 뭐였어? For a long time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Let's meet again.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 안 끝나요. 끝나면 좋겠다. 두 줄 남았어요. 안 끝나더라고요. What about this one? What about this one? 이건 어때요? It looks like Korea. 그것은 한국처럼 보입니다. 어딜 봐서? 아 요렇게 해서 네. 뒤에 따면 더 있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네. 그래야지 한반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근데 그렇지 요런 느낌 한반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나는 그릴 때 1, 2, 3 아 여기 부분 뚱뚱해졌지 지울까 아니 거기 말고 어 나이스 내가 한 획에 그렸구나 보통 한국은 약간 꼬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서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영토 좀 넓혔어. 좀 위쪽으로 넓혔어. 영토를 됐지? 쌤 호랑이가 너무 다이어트했는데 어, 알았어. 다음부터는 살을 좀 찌울게. What about this one? 이거 어때? It looks like Korea. 한국 같아 보이지? Doesn't it? 그렇지 않니? 누구 때문이야? Looks잖아. 일반 동사고 그 다음에 긍정이니까 현재지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주어 3신 단수잖아 못 썼어 doesn't 됐지 그렇지 doesn't it? 그렇지 that's why it called Korean rock 그게 바로 저것이 한국 바위 한반도 바위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라는 이 문장 부가문문도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that's why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it's called Korean rock 그것이 한반도 바위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됐네요. 끝났지? 끝이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